이호섭 이채윤의 피망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망가요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작곡가 이채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곡가 이호섭 그리고 방송인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을 조금 좀 늦게 찾아뵀는데 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네 여러분께 인사를 좀 늦게 네 인사를 네.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네. 사이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서우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용자님 반갑습니다. 네 열정 이경숙님. 네, 네 그리고 김학균님, 훈란님도 예.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제일 최근에 보이신 분들만 네, 읽어드렸어요. 거리가 지금 손이 안 닿아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피망가요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네, 네. 좀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진짜 여러분들이 네, 네. 저희도 고심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쓰러지셨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깜짝 대경실색 하실 만큼 진짜 예. 박빙의 네, 엄청난 실력자들이 나오셨는데요. 네. 네. 거기서 정말 용호상박의 대혈투를 펼쳐서 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 그 기말 결선전에 바로 진출하신 두 분이 계셨고 네. 네, 아쉽게도 간발의 차이로 네,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그 패자 부활전이 오늘 있는 날이죠.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엄중한 심사를 네, 저희가 네, 부탁을 드리고 네. 네, 여러분들에게 네, 아주 공정하게 최고의 실력자를 가리는 네, 패자 부활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패자 부활전 진행하기 전에 네, 오늘 심사를 담당해 주실 두 분 심사위원 선생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 시간 아, 한 분. 네, 예, 예. 잘 안 되셔 가지고 예. 네, 한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자, 이거 조금만 채팅창 좀 읽어 주시겠어요? 예. 네. 김춘홍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리고 서우 님, 네, 서로 인사 나누고 계시는데 여현미 님께서도 네, 인사를 주고 계십니다. 김미 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기대된다고. 그렇죠. 네, 우리도 기대가 굉장히 지금 큽니다. 기다림 님께서 또 인사를 하셨습니다. 네, 바쁘셨나 봐요. 네, 건강하시죠? 아이, 그럼요. 네, 건강합니다. 아, 오늘 제 사정으로 해서 아, 이제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소리만 탁 들어도 우리는 어떤 분인지 아는데 네 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예. 혼자선 날 수 없는 새 당신의 마음 날개로 나는 새 두 마음 한 몸 되어 나르는 새빛초. 네, 네 바로 이 노래하고 네 아, 바람 불면 꽃바람이 살랑살랑 네, 이 노래를 비롯해서 김국환의 주사위 정말 좋았던 그런 작품을 작사 그리고 또 작곡에도 굉장히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명곡이기 때문에 네. 미스트롯 그리고 미스터 트롯에서 네, 출전자들이 이 곡을 가지고 미션곡으로 네, 네. 선정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우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요 전번 주에 있었던 이 월장원전 정말 네 불꽃 예, 예, 예. 튀는 그런 혈투였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저 지난주에 노래들을 들어보니까 예. 네. 참 아깝게들 탈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 그 전주도 그랬고. 네. 오늘 보니까 노래들도 다 좋은 노래 아주 명곡들만 선정해서 나왔네요. 네네. 네, 선정도 좋았고 선곡이. 예, 예, 선정. 예. 자 오늘 이제, 역시 예. 예. 뭐 심사는 뭐 전과 같이 보고요. 예. 어쨌든 지금 선곡한 노래들을 얼마만큼 잘 내 것을 만들어서 부르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예, 예. 네. 앞으로 이제 어떤 경연에 나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아주 잘 해야 되겠고. 네. 특히 이제 우리 훈장님 그 가요 가창학. 네. 네. 거기에 이론들을 좀
접목을 해서 네.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네.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발음이 좀 분들이. 부정확한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발음 부분은 좀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발음을 정확히 예, 하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디에 가서 노래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그 발음과 발성 연습, 네. 전위 발성 뭐 이런 부분, 내성 네. 모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면은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 보여지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력이 알겠습니다. 비등비등하니까 뭔가 그렇죠. 뭔가 정확히 좀 봐야 더, 될게 있죠. 예,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예, 예.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발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절대 이거는 예. 트집 잡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정확한 과학적이고 좀 잘하라는 예. 아이고, 그럼 근데 어느 참 때, 네. 글을 놓고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아, 사실. 그러니까요. 특히나, 네. 네, 또 그래도 오늘.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혼자서 고군분투 하실 텐데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아니, 오늘 고맙습니다. 이병호 선생님은 안 하시나요? 예, 오늘 사정이 있어서 네, 원래 그러신 것 우리가 모시려고 같아요. 그랬는데, 네, 오늘 아. 우리 우정 선생님 혼자서 오늘 심사를 보셔야 되니까, 네, 특히 역할이 더 크십니다. 아, 예. 예. 제가 지금 이 갑작스럽게 들으신 것 같아서, 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열정 이경숙님께서 미리 네. 걱정을 해주셨어요. 우정 선생님 머리에 쥐 나실 텐데 큰일이네요. 오늘, 네. 화이팅 하시고, 노래 하시는 분들도 살살 하십시다. 네, 이렇게 하시네요.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살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기를 쓰고 하실 텐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이제 경영 펼치고 그다음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정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자, 이것만 적어놓고요. 자, 이경숙님 큰 후원 감사합니다. 네, 5만 원 후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따가 네, 즉석 작곡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오늘도 네, 아주 혈전이 펼쳐지고 있을 텐데 불꽃 네. 튀는 첫 번째 대결 포문을 열어주실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샛별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샛별님 여보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반갑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네, 네. 잠깐만 예. 기다릴게요. 네. 네. 예. 자, 자기소개 좀 예, 부탁드릴까요? 충남에 사는 허윤입니다. 아, 윤희 씨. 허윤님. 네. 네. 자, 전번 주에 이제 우리가 월장원전 했었는데 아쉽게 네, 우리가 지금 바로 진출하지 못하고 한번더 관문을 겪게 됐습니다. 네. 네. 방송 들어보니까 네, 어떤 점을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제가 조금 음이 좀 약간 네. 좀 이렇게 좀 떨린다든가 곧바로 가지 못하고 네. 그냥 좀 흔들렸다는 거? 아, 음정이 약간 흔들렸다는 음정이 것 그건 뭐 같다. 허윤희 네. 씨의 잘못이 아니라 그때 그 주변에 약간 좀 땅이 좀 지축이 그러니까요. 흔들린 거 아닌가? 지진이 좀난것 같은데. 지금 우리 허윤희 님이 참 목소리가 네. 좀 독특하고 매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풍기는 포스와 그다음에 개성과 색깔이 있는데 예.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들으셨죠? 내 목소리가 조금 특이하다고, 섹시하다고. 그렇지. 예. 네, 마지막 단어가 키포인트네. 그러니까. 섹시하다. 샥시하다.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샥시하다. 네. 좀 이쁘다고 보이스가 그런 소리 좀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약간 허스키한 보이스가 원래 있었던 건가요?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네. 혹시 지금은 이제 신랑께서 그 네. 목소리 약간 샥시한 목소리를 듣고 그냥 한 번에 홀라당 넘어와 버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런 건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네. 그 목소리가 예쁘대요? 아니면 얼굴이 더 예쁘대요? 얼굴이요.
얼굴도 예쁘시네. 아, 그래. 네.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렇죠. 알았다. 네. 아, 뭐, 제 눈에 안경이겠죠. 뭐. 아니요. 목소리가 저렇게 네, 샥시한데 얼굴인들 얼마나 이쁘겠어. 네. 아니요. 혼란 넘어올 그래. 수밖에 없지. 예.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SK님께서 네, 5만 원 큰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따가 인사드릴게요.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아, 네. 저기 주현미 선생님의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좋았네. 아, 아, 그래요. 명곡인데요. 자, 키는 혹시 부르시는 키가 있을까요? D마이너로. D마이너로. 네, 아. 좋습니다. 자, D마이너로 해드릴게요. 제가 시작하면 출발할게요. 네. 네. 지금 제가 차 아니라 잠깐. 예. 네.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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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밤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시원하고 카랑카랑하게 네, 정보도 나가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이게 허스키한 보이스가 있으니까 네. 네, 한 맛이 더 나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매력적인 노래였어요. 네. 네.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따 감사합니다. 방송 예. 선님 교수님. 그래요. 네. 나중에 결과 네.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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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현미님께서 네, 노래도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김재현님 아주 아주 잘하시네. 네. 네. 아, 그 마지막에 또 부르고 나시고 나서는 되게 또 수줍어 하셔요. 네, 참 정말 다양한 그런 얼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또 빠진 거 없죠? 네, 네, 아직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넘둠들이면 밥 타유. 네, 여현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두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야, 네. 이분은 네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본인이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방송 진행형입니다. 네, 벌써 준비가 되셨어요.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청량리의 김희수라고 합니다. 김희수님. 네. 네. 자 혹시 그 뭐 여러 크고 작은 그런 행사 같은 데서 실제로 네 사회 보신 적이 많이 계시죠? 아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 그래요? 오 진짜요? 네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또 인사하시는 게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네 방송은 조금 해봤죠. 아 네. 나온다 이제 방송. 네 한번 이력을 말씀해 주시죠. 아 이거 라디오에서 옛날에 하는 거 있죠? 예. 네 그런 것 좀 나가봤습니다. 오. 아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노래자랑 같은 거 했을 때 출전을 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예. 게스트로 나갔 아 게스트가 아니고 네. 네. 라디오 노래자랑 라디오에서 노래자랑 옛날에 했어요. 아 제가 노래자랑 했다고요. 아 그러면은 제가 진행하던 혹시 희망가요 교수님 희망가요에 또 나오신 적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도 몇 번 나갔죠. 아 이 벌써 우리가 구면이구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때 조금 네, 네. 어떻게 좀 성적이. 올라가셨는지. 월장원까지는 갔죠. 어? 오, 월장원정까지 가셨어요. 희망가요에 나오셔서 월장원정까지 가셨다면은 이 만만찮은 실력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때 막 너도 나도 막 한다고 네 아주 인기가 많아가지고 실력자들이 다 몰렸거든요.
노래 잘한 건 없는데 어렸을 예. 때부터 네.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터 그 뒤에 말이 저는 예상이 됐어. 소시적부터 무슨 조금 네. 좀 예사롭지 않았다 예사롭지 이런 뜻이지. 않았다, 날렸다 이거지. 시골에서 살 때 네. 네. 그냥 이렇게 농사 같은 거 치면서도 네. 네. 노래가 좋아가지고 그냥 그 지게 꼬작에다가 그냥 라디오 틀었다. 카세트 라디오 있죠? 옳지, 옳지. 그런 거 꽂아가지고 계속 노래만 듣고. 아니 거기 그러면 곡식이랑 작물들이 두 배로 빨리 자랐겠네. 노래 듣고. 그렇죠. 노래 듣고 그냥 작물들도 벼도 좋다고 보리도 좋다고 그랬겠지. 아이고 그럼요. 그렇지, 이 노래 그렇지. 듣고 자란 작물들은 뭐 그냥 아주 네, 쌀을 이렇게 탈곡을 해놔놓으면은 네, 네. 쌀에서 용기가 반짝 돈다니까. 그거. 그리고 그 쌀 그 밥하기 전에 씻잖아요. 어. 그럼 지가 물 위로 둥둥 떠가지고 춤을 춰요. 네, 쌀이. 그런 쌀들이 있다니까요. 네, 쌀 씻어보면 알아요. 작물도 노래 네. 같은 게 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요. 짐승 같은 게 해줘도 좋다고. 그렇지. 짐승들도 좋아하는데 네, 작물인들 오죽 좋아하려고 그죠? 예. 우리 이제 김희수 씨가 노래 해주면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아무래도 이제 부인이시겠죠. 이제 그 사람은 노래하고는 또 아니 왜 노래한다고 하시면 옆에서 반대하시나요? 그럴 리가 있겠냐만은 반대까지는 안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약간 뭐, 서운해하시네 지금. 하면 하는가 보다. 뭐 그다음 안 하면 안 하는가 보다. 뭐 또 하루 종일 노래 보여서 아 이거 저러다 지치면 말겠지.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보다 낫지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네. 아니 근데 남편이 노래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 많아요. 노래한다 그러면은 그 노래할 시간에. 아 진짜? 밖에 나가가지고 아, 돈 벌어오라고. 노가다라로 뛰라고 이렇게 하는 걸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 김희수 씨는 네 노래할 때 가장 그래도 네 칭찬 많이 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래도 집사람이죠. 그봐. 아, 네, 그래도 또 그래. 그러면 그 방금 그 살짝 튕기진 거네. 네 원래 지금 잘 해준데 쑥스러우셔가지고. 네. 근데 대부분의 부인들이 노래는 이제 관심이 없는데. 예. 네. 노래 듣는 거는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한 마디 하겠지. 뭐 한 열 곡 정도 불러 놓으면은 한 마디 툭 던지는 게 괜찮게 하네 뭐. 이런 정도?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 봐. 그래. 네, 기다림 님이 사실은 지금 내가 근무 중에 아. 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바쁩니다. 아이고, 그럼 빨리 해야 되겠다. 자, 예. 그럼 어떤 노래 오늘 불러 주실까요? 그 고 남인수 선생님의 네. 이별의 부산 청계장. 아, 요거는 키를 뭘로 할까요? 평소에 그 남인수 선생님 원키로 했는데 네. 별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맞춰볼게요. 경. 왜 이렇게 이게 아니지 참. 제가 한번 해요. 경상도 사투리에. 자, 여기 한번 맞춰볼게요. 시작. 경상도 사투리에. 네. 그렇게 하면 해주지요. 네, 방금 방금 키로.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여기 맞춰볼게. 시작.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요 정도 하면 될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예.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 출발할게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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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에 기적이 온다 한 많은 피난살이 서른도 나나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냐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 가슴을 비우네 이 겨울에 부산 정거장 네. 남희수 선생님 느낌 그렇게 좋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예전에 이제 네 콩쿨대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이번은 완전히 콩쿨대에 묶인데. 그러니까요. 그 시절에 또 남희수 선생님이 또 임팩트가 엄청났었잖아요. 대단했었죠. 네. 예. 자 그래요. 노래 맛깔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분이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네, 바쁘셔가지고 네. 너무 바로 끊으셔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끊기도 전에. 자, 그러면은요. 네. 자, 이, 지금 두 번째 분이었죠.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주에 사는 한영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네. 자, 전주 하면은 이제 마스의 고장이기도 하고 예술의 고장이기도 한데, 네, 네 우리 한영자 씨는 이 맛깔나는 음식 하면 또 한영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어떻게 알았나 싶죠. 어떤 음식을 내가 그래도 한영자 하면은 내놓으라 한다. 제가 그 희망가요 갔을 때요. 네네. 오, 네. 어, 예, 우리 박사님이 하시기 전에요. 예. 이팽님 씨가 할 때. 네, 예. 각 도시의 특색 있는 걸 한 가지씩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오, 그래서 네. 제가 꼬들빼기 김치를 담아가지고 갔었어요. 우와, 이거 직접 담그신 거를. 네. 갖고 네. 이팽님 씨가. 네. 그걸 잡숴보시고. 네. 아마 제가 몇 년을 아마 이팽님 씨한테 보내준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다고 그랬구나. 극찬을 들으셨나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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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팽님 씨가 네, 네. 굉장히 그 이 또 미식가라서 네 여간 해가지고는 맛있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어이구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죠?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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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제 전임인 네 이팽님 씨한테는 그렇게 맛있는 걸 주면서 나한테는 제가... 국물도 없고 그냥 그랬다고?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지? 박사님은 달라고 안 하셨잖아요. 하긴 그러네. 아니 근데 내가 맛을 봤어야 뭘 달라 그러든지 말든지 사실 하긴 네 우리 그 한영자님이 사실은 네 제가 진행을 할 때 굉장히 그 우리 열성 애청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죠? 네, 맞아. 그리고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우리 희망가요에 아마 기말 장원전인가 연말 장원전인가 그렇게까지 진출을 하셨더랬었죠. 네, 대상 탔죠. 아, 그래 맞아 그랬었어요. 네. 굉장히 정말 네. 대단했었습니다. 아. 진짜 지금도 난리지만 그때 대단히 난리던 그런 여자였었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그쪽에서 기운이 아주 세요. 왕성하시고요. 그렇죠. 음식도 잘하시고 노래는 당연히 잘하실 거고 뭐 춤도 잘 추시나요? 전혀요. 네. 또 이제 춤은 몸치예요. 안 되는 게 저하고 똑같이 춤이 안 되더라고. 이러면 네. 또 이제, 이제 하늘은 공평하다는 말이 또 이제 절로 나오는데. 근데 또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덩실덩실거리는 또 이 흥겨움은 또 나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춤은 안 돼도. 네, 그냥 막 그러겠죠. 그냥 네. 목석처럼 서가지고 꼿꼿이 부릅니까? 장승처럼? 아니 그치, 그 슬픈 아니죠. 노래는 목석같이 서 있지만요 빠른 네. 노래는 약간 몸짓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니, 알고 있으면 네. 또 뭡니까? 네. 남들이 전해주는 남들이 게. 그래요. 네. 네. 근데 우리 한영자 씨는 대체로 좀 분위기 있는 노래를 좋아하셨어, 그죠? 네. 그래서 뭐 본인이 흔들어야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낙 분위기 있는 노래로만 더 자중을 압도하니까. 네. 네. 그럼 오늘도. 역시나 분위기 네. 있는 걸로 한번 오늘 박사님 노래 눈물로 가는 이별. 아이고, 예.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좋은 노래라서 이 많은 분들이 한번 듣고 이제 많은 사람이 없다. 한번 들으면 100번 이상 듣는 노래. 네. 노래인데 이 노래를 맞습니다. 선택한 이유가 그 뜻과 맞죠? 저의 애창곡인데요. 네. 아주 오래전에요. 정풍성 선생님이 이 노래를 심사를 한번 하셨어요. 아, 네. 예, 예. 네, 근데 저보고 10년만 젊었으면은 네. 가수하자고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신 노래예요. 네, 이 노래가. 그러니까 네. 얼마나 그때 네, 정풍성 선생님이 아주 감명 깊게 네. 들었었으면은 한영자 씨 네. 노래를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의 애창곡입니다. 아유, 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부른 노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네. 네, 어느 부분이 그렇게 좋아서 이 노래를 창을 하실까요? 내 가슴을 딛고 가지만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 대목이 중독성이 있어요. 아, 그 혹시 이거는 네. 약간 발칙한 질문인데 네. 이 노래 가사에 이런 추억이 있으신지 궁금한데 아니 추억은 없는데요. 네. 노래를 들으면은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아, 그런 주인공이 네. 네. 가사 진짜 잘 쓰셨거든. 네, 네. 너무 좋아요. 아. 한 번쯤 상상을 하게 돼요 그 장면을. 네. 네. 사실은 이제 이 노래의 그 사연이 네. 그렇잖아요. 그냥 서로 사랑하다가 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세월이 한 20, 30년 지나고 난 뒤에 길 가다가 우연히 두 사람이 맞닥뜨려요. 그죠? 네. 그런데 너무 놀래서 네, 뭐 찻집에 둘이서 앉긴 앉았는데 너무 세월이 훌쩍 가버리고 나니까 할 말이 서로 없어서 네,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냥 남자가 그냥 이렇게 쪽 보니까 아 혼자서 그냥 저 이 여성이 울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눈물 속에 옛날 두 사람이 사랑했던 그런 추억의 한 조각 조각들이 마치 내 가슴을 딛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돌다리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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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면 하나 하나가 돌다리처럼 딛고 가는 거죠, 그죠? 네, 너무 좋아요 가사가. 네, 그래서 다시 사랑하고 싶지만은 이제는. 각자 결혼을 했을 테니까 지금은 이제 사랑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당연히 네 그 남자는 여자한테 같이 결혼한 줄 알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 여자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죠? 네, 그 네. 물음에 쓸쓸하게 고하는 이별이라고 예, 하잖아요. 쓸쓸하게 씁쓸한 웃음만 던집니다, 그죠? 사실 네.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만났더니 결혼했어. 억장이 무너지네요. 그래서 두 사람은 네. 다시 원래대로 쓸쓸하게 또 헤어져 갑니다, 깨끗하게, 그죠? 네, 네. 자 한번 불러보실게요. 네, 키는요? 네, 여자 키로 해주세요. 여자 키로만, 네. 네. 그러면은 네 제가 볼게요. 내 가슴을 딛고 가지만 여기를 맞춰볼게요. 시작. 내 가슴을 딛고 가지만 안 돼 이러면 안 돼. 네, 요 정도 할까요? 조금 더 높여도 될까요? 아니 이 정도 올게요. 밤이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제가 시작하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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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 시작. 밤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무 말 없는 두 사람 오랜 그 옛날 내 곁을 떠난 당신과 마주한 지금 아름다운 그 추억이 눈물로 되살아나 내 가슴을 딛고 가지만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행복하냐는 그 물음에 쓴 웃음만 남기고 쓸쓸하게 고하는 이별. 네, 와, 자 여성분이 부르셨는데 이렇게 네 묵직한 분위기가 나는 거는 네 처음 듣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우리 한영자님의 네. 특장점인데, 네. 여성이지만 아주 무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노래는 이렇게 무게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완전히 바람이 휙 불면 날려갈까 싶어서 겁이 나는 호리낭창. 여리여리한 아기새 같나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아, 그렇구나. 지금도 네. 그래 호리낭창 하시죠?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네. 결과 나중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제 노래인데 네. 참 사실 이 노래가 부르기는 어렵거든요. 듣기는 좋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아주 노래 정말 잘하셨어요. 자, 한유라님, 김재현님, 백호님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네. 저희 네 고모님 네. 오빠 큰오빠 큰조카 항상 큰조카 연희야 네. 반갑다 아, 네. 네 고모님 아, 반가워요 네 친여동생이 지금 또 들어왔습니다 백호님 반갑고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주인공, 네, 여러분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분이실까요? 아, 예, 예. 네. 본인 소개. 아, 저는 거제에 사는 석연주예요. 석연주님. 네, 이번에 폐업을 전에 이제 네. 다시 나오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 근데 그날 네, 굉장히 네. 놀이를 잘 하셨는데 조금 좀 아쉽지 않나요? 여기 그 폐잡을 전에 옮게 된 게? 아쉬워요. 그렇죠. 한 번에 올라가셨어야 네. 되는데. 네. 네. 아쉬워도 뭐 또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나와서 반가워요. 예. 감사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노래를 잘 부르셨지만은 그래도 내가 조금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날이요? 예, 네, 목소리가 일단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오, 평상시 네, 노래보다 네, 덜 네. 나오신 것 같다. 예, 맞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오늘은 약간 네. 아, 그리고 오늘이요? 네, 그리고 아니, 그리고 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항상 이런 대회나 이런 네. 데 가면은 저는 진짜 못 하더라고요. 아, 평상시에 할 때는 잘하는데 네. 이상하게 이런 대회나 이런 가요제 같은 데 가면은 네. 꼭 실력 발휘를 잘 못 해요. 핑계 같지만. 약간 긴장? 아니, 핑계는 아닌 것 같고. 긴장하시는 스타일인가? 맞아요. 긴장해서 그런가 이게 호흡이 잘 안 따라줘서 그런가. 네. 일단은 이 저희 이 생방송 요 피망 가요가 네. 국제 올림픽은 아니기 때문에 약물 네. 복용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우황청심원 정도는 좀 드셔도 되는데. 아, 그러게요. 준비를 못했네요. 그렇든 저렇든 뭐 네. 아무튼 뭐 호흡이 뭐 가빠서 그렇든 아니면은 우황청심원을 뭐 안 잡수셔서 그렇든. 네. 어쨌거나 자부지감 혼자 있을 때는 잘 하는데 대회에 나가면은 네, 잘 안 된다 이런 스타일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네. 꾼이야. 꾼이에요. 꾼. 아니, 꾼이야. 네. 꾼. 그건 반대지. 반대지. 아, 그래요. 예, 그런 거는 뭐냐면은 네. 전문 용어로 안방통수형이라 그러거든. 아, 그래요. 예, 네. 혼자 있을 때는 잘하는데 왜 밖에 나가면 이렇게 잘 안 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요. 진짜 제가 딱 그래요.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수줍을 때 좀 수줍은 분들이 대체로 얼굴이 좀 두껍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말씀하신 걸 보면은 네, 얼굴이 네. 네, 얇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뭐 약간 이 귀여움과 애교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이 마음만 드시면은 뭐 그 옆에 사람 한 번은 홀라당 이렇게 홀리는 건 다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좀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용기를 내 가지고 예. 얘기를 네. 하는 편인데, 네. 좀 사실은 남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요? 진짜요? 네. 근데 지금 말씀도 아주 조근조근하게 잘하시고. 아, 그래요? 네. 네. 솔직히 여기 많이 떨리는 자리라고도 많이들 하시는데 거기에 네. 비해서는 지금 하실 말씀은 다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네. 그나마 또 이제 전화로 하니까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기다림님이 동지를 네. 만났다고 하는 듯이 저도 딱 그러는 뒤 안방통수형입니다. 네, 하시는데 동지가 많으시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또 거제 출신이신데 이분은 네. 네. 한유라님께서 넘어가 버렸다. 예. 채팅이. 아, 요섭 선생님 앞에서 안 뜨는 사람이 누가 있게? 근데 이렇게 하는데. 아, 그렇죠. 아니 제가 그렇게 무슨 사람이 아닌데 그러네요. 아니죠. 가요계 대부시잖아요. 아이고. 여러분들의 친구일 뿐이지 그 제가 뭐 대부는. 아유, 그러니까. 네, 그래도 또 힘내시라고 성진영님께서 5만 원 큰 후원 해주셨는데. 네. 네. 아시는 분인가요? 아, 몰라요. 아, 그런데 몰라요. 정말 네. 고마운 분이십니다. 네. 네. 자, 이 가만 보니까 우리가 노래를 할 때는 뒤심이 이제 필요한데 네. 혹시 저녁을 좀 든든하게 잡수시지 못하고 나오신 거는 혹시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요. 오늘은 일부러 많이 안 먹었거든요. 어제 저번에 할 때는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오히려 더 숨차가지고 아. 오늘은 사실은 일부러 좀 적게 먹었어요. 많이 안 먹었어요. 아니, 네. 근데 네, 네. 성진현님께서 친척이신, 친인척이신데? 친척이라고 하시는데요. 제매, 예, 제매분이라고 예. 하시는데? 제매. 그러니까 여동생 지금 남편이라고 네. 하시는데요? 아니요, 전혀. 저는 여동생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다른 분을 예, 원하시나 보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아, 아니면은 네, 그 고종 사촌이나 아니면 이종 사촌이나 중에서 아마 그렇겠죠. 네, 나중에는 촌수는 우리가 따로 네. 따져보기로 하고 네. 제가 다른 분 응원한 거 읽었나 봐요. 네,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 지금 네. 네, 이경숙님께서 말씀도 참 잘하시네.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 우리 네. 요섭 씨와 이채훈 교수님을 봐기 보기만 해도 후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하시는데 또 이분도 엄살이네. 그렇죠. 아니 진짜요, 진짜. 진짜 그래요. 자. 아, 네, 우리 네. 성진영 씨가 우리 저기 저 여동생의 남편 고모부시구나. 저한테 네. 매제라고 저한테 한 얘기예요. 네, 저희한테 한 얘기는데 저는 당연히 네 응원하신 줄 알고. 그, 아이 그래 고맙네.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매제.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 오늘은 당신은 명작이라는 노래, 금잔디의 당신은 명작 이 노래. 그래요. 네, 가만히 있자. 당신은 명작이라. 어디 보자. 하나 제가 어디, 들고 어디가 제일 높은지 한번 볼게요. 네, 그냥 원키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원키로. 예, 원래대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날로그에서 네, 네. 악보를 역 직접 세우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자, 원키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원키로. 네, 아름다워라. 자, 요 정도로 맞춰볼게요. 시작.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당신이. 네, 요 정도 하면 될까요? 예, 예. 오케이. 네. 자, 시작하면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 시작. 아름다워라 당신이 내 곁에 오신 이후로 세상이 살만해지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프지 맙시다. 건강합시다. 자분도 손놓지 말고 사는 게 힘들 때 잡아줍시다. 세상이 무겁더라도 당신은 하늘이 준 명작이요. 난 당신을 그리는 화가일세. 한 폭의 정글인 그림처럼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네, 아주 좋네. 한 폭의 노래가 네, 그림처럼 잘 부르셨습니다. 네. 난 당신을 그리는 좋아. 거기서 가사가 네. 네 가사도 잊어버리고 난 고음 당신을... 부분도 너무 불안하고 아, 아 너무 못했어요. 아 이거 완전 실패 목소리가 오, 예. 굉장히 이제 할 때 되면 계속 떨려요 이상하게. 그래요? 이걸 어떻게 떨쳐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좀... 네, 너무 떨려가지고 목소리가 네. 네. 이 그 여러 사람들이 경합을 할 때 이렇게 나오면 역시 좀 네. 떨리기는 좀 떨리죠, 그죠? 네. 네. 아, 근데 이상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아, 속상해. 근데 잘 부른 것 같은데 제가 아, 그때. 그래도 네. 노래 분위기 있게 정말 잘 불러주셨어요. 맞아요. 다만 이제 거기만 한번 불러볼게요. 난 당신을 그리는 화가일세. 거기만 시작. 난 당신을 그리는 화가일세. 됐어. 요 정도 네, 우리 첨부 할게요. 네. 네. 여기가 지금 이제 가사가 틀려서 그런 거니까. 네. 네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네, 계속 네, 참고하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유란 씨가 네 목소리가 너무 고우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끊어버렸네요. 아, 잘했어요. 이거까지 들려드렸어야 네. 되는데. 아 근데 방송으로 다 듣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네 번째 분까지 만나뵙죠. 네, 그러면은 다음 번 만나뵙는데요. 맞나? 자, 클릭이 안 돼. 네, 자 갑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는 늦가기 가수 준비생 최하늘이라고 합니다. 오, 최하늘님. 예. 네. 오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오산의 아들이라고 저번 주에 하신 그러니까. 것 같은데. 아, 대구에 아들이 있어서 제가 아들을 못 하고 아. 제가 오산에서 자라고 오산에서 빌려주는 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 그랬었죠. 맞다, 네. 맞다. 네. 자, 네. 그런데 네. 네. 그 오래전서부터 가수 준비를 하셨나 봐요. 아니요, 가수 준비는 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다시 노래를 해서 가수가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이제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네. 네. 어떤 그 계기가 제일 컸을까요? 이렇게 준비를 함에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꿈이 가수였는데. 네. 제가 이제 또 먹고 산다고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꿈을 이제 잠시 저버렸다가 네. 이제 코로나로 또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힘들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제 와이프도 있고 딸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던 일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노래로 자꾸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저도 이 노래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수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다시 이제 가수의 꿈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기 위해서. 네. 네. 그럼 지금 아내분도 계시고 네, 자제분도 계시는데 네. 그러면 가족분들은 또 이제 가수가 되고 싶다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시던가요? 저희 딸은 아빠가 가수가 되면 너무 좋겠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이제 7살인데. 아이고, 네. 네, 맨날 저희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제 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아빠가 막 누구보다 더 노래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항상 얘기해 주고 네. 네.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이제 항상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응원을 북돋아주는 사람이라서 네. 제가 네. 힘을 얻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혼자의 몸이라면은 뭐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한데 맞아요. 네. 이 가족이 있다 보면은 가족도 부양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또 이 가수의 길이 금방 또 뭐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라면 다행이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면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또 가족분의 응원을 들으니까 네. 네, 힘도 나고 하시겠고 또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아무튼 네, 네 하나님과 부처님과 그리고 조상님과 천지 신명의 가호가 네, 늘 옆에서 있어서 그 꿈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 또 이호섭 박사님 응원을 또 받으니까 제가 네. 금방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요 정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 오늘 마음을 실어서 어떤 노래로 네, 표현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다음 라운드에서 꼭 이채훈 교수님의 엄마를 연습해서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제가 이게 오늘 패자 부활전이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더 진중해지죠. 네, 신중해지고 네, 아직 그 노래 제가 100%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예. 네, 이해합니다. 오늘은 이제 네 제가 연습했었던 노래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비록 네. 뭐 김다연 양의 신곡이 좋긴 하지만은 네. 일단은 네. 입에 익은 우리 채하늘 씨의 입에 익은 그 노래가 우선 오늘 좀 필요합니다. 일단 그렇죠? 네, 발등에 불을 끄고 봐야지. 네, 제가 일단 올라가야 네. 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당장 여유가 제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제 목표는 빨리 올라가서 이호석 교수님 만나 뵙는 게 제가 목표인데 네. 아이고, 제가 그래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빨리 네. 뭔가 이제 발등에 불부터 끄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으니까 잘해 주시길 네. 바라면서 오늘 키는 뭘 할까요? 아, 어떤 노래 참 한다 그랬죠?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 키는? 네. 키는 원키로. 원키로. 네. 예. F로. F 샵인가? F 샵으로 알고 있는데. F 샵으로 해 드릴까요? 네, 네.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얘기를 맞춰볼게요. 자,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 네. 사랑해요.
괜찮나요? 네, 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애프터샵으로 갈게요. 자 네. 시작 화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나나나 나나나나 라이라라라 시작.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네 아주 네. 감명 깊게 봤네. 아주 힘차게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참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감성의 아, 장인이라고 또 채팅이 올라오네요. 네. 항상 이렇게 제가 채팅으로 이렇게 응원을 받아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네. 아, 부인이 응원할 만하네요. 그러니까요. 와, 잘했습니다. 네, 채팅에서도 그 얘기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방송을 네.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산의 최하늘님이었고요. 딱 네. 이경숙님께서 네 우와. 하늘님 네 2만 원 큰 혼 주시면서 네. 하늘님 부캐가 본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응원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수를 지금 꿈꾸고 계시는 것이 현재는 부캐입니다만은 네, 네 이제 언젠가는 본캐. 또 본캐가 또 되길 바란다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다는 예. 뜻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아까 네 연결을 잠시 손님이 오셨다고 하셨던 네, 네. 두 번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좀 괜찮다고 네 제가 저희가 들어서 연결을 했는데 네, 노래 부르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 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언제 네. 네 전화 막 연결하는 순간에 굉장히 참 귀한 분이 또 오셨네. 이 얼마 전에 네 정말 극한적인 그런 병마와 이 네, 투병을 하고 계셨던 분이 네 김효정 씨가 지금 들어오셨어요. 네 또 이렇게 넘고 네, 네. 또 이렇게 또 저희를 찾아주셨는데 네. 네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네 감사하고 그러니까. 네 또 힘내시기를 바라겠고 네 우리 김효정 네. 씨는 네 정신력이 강하고 그래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이 사랑의 마음이 전부 묶여서 우리 김효정 씨에게 다 이렇게 힘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네 자 또 그동안 또 봐오신 분들 또 인사도 나누시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 자 아까 이제 오셨던 손님들은 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십니까? 네. 아 옆에 계세요. 옆에 계시네. 네 목소리 들으시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잠깐만요. 손님들이 더 늦은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손님들이 더 늦은 것 같네. 아 그래요. 네. 자 저기 그 중에 한 분만 대표로 한번 바꿔 보세요. 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 구경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신 게 무슨 모임이 있는 날인가요? 아 저희 기타 치고 있는데 통기타 치고 있는데 예. 오늘 아. 번개
내린 날. 아, 번개 모임으로 지금 만나신 거군요. 아, 저희 뭐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 안 하셔도 번개 하면 벙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세대예요. 아니 그런데 네. 그, 다 같이 그 취미로 기타 동호회를 하고 계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어떤 벙인가요? 뭐 네. 맛있는 거 먹는 벙인가요? 아,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냥 기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알코올과 같이 인생사 이야기하는 날이죠. 제대로 됐네. 아, 그러네. 알코올도 좀 적시는구만. 그러니까 이 기타의 감성을 배워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 알코올이 필수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노래 부르실 성정아 씨는 어떻게 기타 연주는 잘하시는 편인가요? 너무 잘하시죠. 그리고 악기를 좀 많이 다루시고 음악을 계속 하시는 분이라서 예. 저희가 언니라고 친정하고 맨날 배우고 있는 인성까지 겸 그런 분이시죠. 와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께서는 네. 네. 네 오늘 지금 노래 부르실 이 성정아님 홍보 실장님이신 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앉아요. 앉으세요. 네 그래요. 자 네. 그러면은 같이 우리 모였으니까 우리 성정아 씨 노래 잘하시라고 응원 한번 해주세요. 네, 응원 한번. 자 정아짱 갑니다. 네. 시작. 정아짱! 우와! 아, 좋습니다. 와, 네. 일사불란하게 응원전을 펼치는 거 보니까 평소에도 네, 응원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좀 맛있는 것 좀 쏘셨나 봐.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어? 너, 네, 지금 전화. 네, 남자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회원분입니다. 어? 저희랑 같이 하고 계시는 회원분이세요. 회원이시고요. 아, 네.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같이 다 모여서 네 기타도 연주하고 그러니까요. 노래도 부르고 네. 자, 성정아 씨. 네네. 네네. 자, 이제는 노래 부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통화 모드로 바꿔 보실까요? 네. 지금 스피커폰이죠. 네네. 예, 이제 네. 통화 모드로. 끌게요. 네. 스피커폰. 예. 아, 스피커폰 꺼까요? 예, 스피커폰은 이제 끄고 통화 모드로 네, 하겠습니다. 전화하듯이. 되셨죠? 이분이 스피커 모드 밖에는 모르는 거 아니야? 또? 네, 이분이 스피커 모드를 끄시고 내나 네. 여기서 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들리십니까? 네네 예, 잘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리십니까? 예, 통화하듯이 지금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예예 예, 예. 네, 네. 자, 예, 예. 오늘 그럼 불러주실 노래는 소리가 왜 안 나지? 그 귀에다 대셔야지 전화처럼 귀에 대야, 예. 아 스님 잠깐만요. 네네 네. 쌤 들리십니까? 예, 우리는 지금 잘 들리고 있는데 그게 들리세요? 예, 아,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이렇게? 예, 준비, 예, 준비됐습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 네.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 오늘 불러주실 노래. 아, 그쪽에 방송을 틀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시차가 네, 있어서. 껐습니다. 예, 네. 방송 끄시고 이제 통화 네네. 모드로만 하시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불러주실 어떤 노래 노래 부르실까요? 저 태지킴의 연인의 길이요. 아, 연인의 길. 키는요? 네네. 키는 E마이너로. E마이너로. E마이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확실히 네.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바로 네, E마이너. 바로 본인 키 딱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시작하면 출발하겠습니다. 네네. 네. 나나나나나나나나 이슬비가 내리는 밤이 오면이 지금은 어디에서 차가운 이비에 젖고 있을까 말없이 냉정하게 떠나간 당신을 목매어 불러보니
마음도 모르고 관중 앞에서 라이브 무대에 네. 콘서트 하듯이 불러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네. 노래의 원래 그 장르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좀 이 호소력이 강한 그런 노래인데 네. 네. 지금 이대로 그냥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 국제가요제에 내보내야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웅장합니다. 곡이. 네. 그러니까. 자, 노래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즐거운 시간 네. 되시기 바라겠고 결과는 나중에 우리 방송 끝에 발표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네 주변 네. 분들에게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응원을 진심으로 받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죠. 네. 김유정님께서 제발 요정이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네 마치 꿈같이 네. 네 그냥 모든 걸 툴툴툴 털고 네 가볍게 깃털처럼 해서 다 나와서 나오시도록 그렇게 우리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얍! 요정이 힘내라 김유정. 아, 파이팅. 말끔하게 네. 나라 김유정. 네, 우리가 모두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분입니다. 지금 이제 세 분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멋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네,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정성님. 네, 목소리에 힘이 쫙쫙 붙어 계시는데요. 네, 오늘 좀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 드셨나 봐요. 아니, 저녁은 못 먹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지난번에 밥 네. 먹고 했더니 너무나 부담스러워가지고 아 그러면 이렇게 네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네. 네. 간단하게 빵 하나 먹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스타일이 좀 다른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네 밥을 안 드시고 노래를 부르면 힘이 없다는 분이 계시고 네. 또 하초나 선생 같은 분은요 네 방송을 앞두고 노래를 하기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드세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 이효섭 박사님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시간 전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너무 직전에 먹으면 막 이렇게 가끔가다 실수 막 부담스럽고 수도 있고. 예. 네. 네. 이렇게 뭐가 탄산 같은 거 잘못 먹었다가 또 가스 나올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근데 배가 또 고프면은 사실 노래하기가 의욕이 안 나요. 그 막 뭔가 네. 위산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배가 고프니까. 아 배가 네. 고프면 일단은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든단 말이에요. 집중이 안 될 수도 네, 있고. 노래가 무거워네. 네. 네. 아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약간 뱃속이 고요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막 빨리 음식을 집어넣어라, 빨리 음식을 집어넣어 이렇게 골골골골 막 하나요? 지금 딱 적당합니다. 오, 좀 적당하다. 네, 고요한데 예. 배고프지도 네. 않고 네. 배부르지도 않고. 그 혹시 폭풍 전야 아닌가요? 조금 있으면 막 요동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너무 고요한 상태는 태풍이 밀려올 전조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물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배고픈 게 물 배차셨구나. 예. 네. 아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네. 건강에 좋죠. 건강에도 좋고 목소리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네. 자 네. 그러면은 전번에 이제 나오셔서 노래 불렀던 걸 쭉 모니터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좀 발견되던가요? 아 유튜브에 공부했던 대로 인후 상부성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아. 예. 그럼 오늘 이제 인후 상부성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겠네요. 집중적으로 좀 열심히 했는데. 예. 아하. 네. 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네 보강하는 그 사안이 거의 심사위원 수준으로 지금 하셨기 때문에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네. 어떤 노래 오늘 불러주실까요? 검정 고무신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검정 고무신 좋습니다. 키는요? 키는 2키로 하겠습니다. 2키로. A, B, C, D, E. 2키. 네. 자, 제가 시작하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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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하나 둘 셋 넷 어머님 따라 고무신 차로 가면 멍멍개가 해를 쫓던 날 길갈민 들레 머리 풀어 흔들며 내 마음도 따라 날았다 잃어버릴라 사라질세라 애 같아던 우리 어머니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휑휑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마지막에 아주 네, 네 모든 그 필살기를 다 넣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자 지금 먼저 하면서 주로 인후상부성을 네. 많이 좀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네. 예. 어디 해놓고 나니까 이제 확실히 작전대로 되신 것 같습니까? 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웃으신 거 보니까 네. 그 예상했던 대로 좀 나오신 것 같아. 네. 어떤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김재현님이 네, 네 노래를 가지고 노시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따봉을 주셨어요. 네, 여현미님도 네. 장사 끝에 사오신 검은 고무신 하면서 흑흑흑흑 아. 네, 네 노래 완전히 동화되셔가지고 네, 옛날 우리 받으셨네. 어머니들께서 네. 네 농산물 같은 거 지어가지고 오일장에 가셔서 그걸 팔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자녀들의 검정 고무신을 턱 사가지고 응? 정성아 고무신 사 왔다 빨리 신어봐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좋아가지고 이어서 박사님은 그 새 거 신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돌에다 갈았다 그러는데 안 네. 떨어져 그 고무신 정말 즐겨요. 우리나라 네. 진짜 너무 잘 만들죠 고무신. 오, 네, 네. 즐기게. 그때 진짜 타이어표 왕자표 이 네. 고무신 정말 안 즐깁니다. 자 네. 덕분에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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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검정 고무신 참 네. 우리 추억의 검정 고무신입니다. 옛날에는 보통 우리 이제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고무신을 신고 네. 조금 형편이 좀 나으신 그런 이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운동화를 신었어요. 아 그때도 운동화가 있었네요. 아, 운동화 있었습니다. 전속으로 꽃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꽃신도 있었지. 네. 그런데 꽃신을 신고 다니는 그런 집안은 그래도 좀 여유가 좀 있는 것이고, 네, 네 우리는 이 검정 고무신 하도 즐겨가지고 이게 2년 3년을 신고 다녀도, 네, 나중에는 이제 지겨워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학교에 이렇게 이제 복도 같은데 보면 이게 콘크리트로 만들어놓고 모퉁이에다가 살살살살 요거 이렇게 이제 달궈 놓으면은, 네, 그거를 네 발을 이렇게 쫙 기역자로 이렇게 딱 올리는 순간에 쫙 고분이 아 이게 쫙 찢어져요? 네, 쫙 나간다. 엄마, 나 그냥 꽃김 했는데 이게 찢어져. 어 어떻게 알았어? 많이 썰었어. 네? 어떻게 알았어? 저도 어릴 때 해봤어요. 네. 엄마, 이 로버트가 이게 팔이 부러졌어. 네, 하는데 제가 던졌거든요. 아니 사실 로버트가 아니고 핸드폰을 그랬어요. 아 진짜. 참 어린 마음에 그때는 이제 못 모르고 하는 행동인데 그 부모님 얼마나 돈을 깨먹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네. 바꾸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 그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덟 번째 출전 가수가 되겠네요. 자 기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면서 새로 해주셨겠죠? 설마 곤란한 소가 안녕하세요. 넘어가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전번 주에 쓸데없는 마음에도 없는 애교 부렸다가 노래 잘못 불러서 보따리 싸놓고 쫓겨나기 직전에 있는 부산 아줌마
김정희입니다. 아, 네, 아주, 그때 네. 애교가 너무 네 촌철살인이었, 정말 살인적인 애교였는데. 네. 아니에요. 그때는 네. 제가 사실은 애교가 1도 없어요. 전 진짜? 전형적인 경상도 여자라서. 어. 그런데 방송, 아니었는데 그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왠지 떨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했는데 정말 안 하던 행동했는데. 그 김호섭 박사님, 네. 이호섭 박사님 말씀처럼 네. 신랑이 옆에서 그냥 쥐어받고 싶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시키시면서도 네. 아, 불안해서 너무 잘하시길래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여파가 있을 것 같았는데. 아, 아니 근데 네. 그게 뭐냐면은 네 신랑이 네. 정말 쥐어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은 자기한테 안 하고 자기한테 하면은 완전히 자기가 살살 울겠는데 네, 자기한테 안 해준다 그 얘기가 투정이거든. 아니, 그 이후에 안 해주셨죠? 못했죠. 하기만 하면 주먹을 들어서서. 아니지. 아니지. 그 주먹을 딱 들으셨을 예. 때, 예. 네 신랑분께 네. 그 딱 애교를 펼치시면 그 주먹을 그대로 보따리로 가져가셔서 그렇지. 보따리를 다시 풀고 짐을 다시 넣으실 그렇지. 거예요. 보따리만 푸는 게 아닙니다. 네 신랑이 가지고 있는 지갑을 바로 지갑 문이 다 열립니다. 여보 오늘 맛있는 거 좀 사 먹어. 그럼 하시면서. 하여튼 예. 오늘도 통과 못하면 예. 네. 뭐 따로 싸라.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얘기죠. 배수의 진을 네. 치셨네. 예. 아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네. 네. 예, 근데, 부담 드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마 바깥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협박을 들어도 네, 네. 룰루랄라인 이유가 오늘 심사를 우리가 안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죠. 이게 저희한테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하셔도 저희는 아주 여유롭게 아 그랬어요. 네. 아이고 안타까우시네. 이렇게까지 네. 오정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와 심사위원 선생님 성함까지 지금 깨고 계시네. 그러니까 애교 없다 네. 그래놓고는 이거 보세요. 맞아요. 금방 또 심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저 보따리 싸고 이 추운데 나가기 싫어요. 얼씨구 잘한다 아니 근데 네, 애교의 그 이 퀄리티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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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신랑만 이게 녹일 게 아니라 네. 그 이 애교가 들어가면은 일단은 신랑 마음도 스르르 놓고 거기다가 아까 내가 이제 지갑 문 열린다 그랬잖아요. 네. 네. 신랑이 갖고 있는 모든 거는 그냥 탈탈탈탈 다 털어버리겠는데. 이게 많이 털어먹었습니다. 네. 아, 진짜? 그럴 것 같았어요. 아, 그럴 것 같았어요. 애교가 이 예. 독한 향수 같은 애교가 있고 이렇게 상쾌한 네, 꽃바람 같은 애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상쾌한 꽃바람 같으니까 이렇게 녹아드네. 네. 아니 정말 네. 그 우리 이채훈 교수님은 네. 아 정말 이 결혼 생활하시면 네. 너무 잘할 것 같죠 제가. 예,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네. 말 한마디로 완전 마음이 정말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묘한 매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저희 와이프의 말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네. 네.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속았다. 네. 서로 속았습니다. 겉으로만.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하면은 뭐 다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네, 완전 속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들이 진짜 그렇게 안 볼세. 예, 아들이 이를 찐데 이 네. 아버지는 오죽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 이쪽에서 약간 개선된 게 전데 저마저도 반품 당하려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네, 노력 중입니다. 네. 네.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A에서 처분이 안 되고 이렇게 견딜 수 있다는 건 참 저는 진짜 행운의 사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일찌감치 집을 뛰쳐나와서 공동이 뭐라 그러죠 공범이 안 돼서 지금 다행이지 서로 억울함이 분산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잘못하면은 이제 저희 집 사람한테 제가 혼나다가 네. 이제 그 화가 덜 풀리면은 이제 큰애한테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거리상 약간 멀어져가지고 네 다행히 네 두 번 올 게 한 번 오는 식으로 조금 이제 숨쉴만하네. 경상도 말로 네. 니 어떻게 니의 명 똑같노 이러면서 야, 어떻게 우리 엄마하고 똑같노 그래. 네. 아, 세상에 하나도 안 틀리네. 말투가 똑같으셨는데 예. 네. 사는 거 다 똑같나 봐요. 사람들도 예. 다 사는 게. 그래도 이런 와중에 네, 그래도 저 이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 김유정님, 네, 우리 작곡가 선생님 정말 최고로 꽃님 꽃미남이세요. 세상에 저런 분도 계신다.
그러니까요. 그 아니 저희 엄마도 진짜 이쁘세요. 아니 저, 정말 예.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정말요. 네, 제가 꼭 보러 갈 거예요 서울에. 예, 꼭 오늘 잘 부르셔가지고 네, 네 우리 같이 만나자고요. 네. 예, 꼭 가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만남을 성사하기 위해서 오늘 네 불러주실 노래가 어떤 노래실까? 서조 가수님이 부르신 여기서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네. 네, 네. 잠깐만 악보를 좀 검토를 해볼게요. 혹시 키는 A 마이너로 A 마이너 A 마이너 그대로 원키네 네, 원키로 그냥 하는 거네요. 그쵸? 네. 네. 자, 그러면은 시작하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김은겸님, 김미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네.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요 정도 출발할게요. 네. 네. 따라라라라 라이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라라라 둘 셋 넷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네 떠나야 해 잠깐만요 좀 다시 한번 출발할게요 자 네? 아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나나는 나나 나이 나이 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 하나 둘 셋 넷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나나나나나나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나나나나나나나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아, 미련 같은 건 이제는 사치인 거야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끝 네, 파워풀하게 네. 자 아까 어떤 분께서 목소리가 예. 화로 같으시다고 팔딱팔딱 네 힘이 넘치시고 네. 혹시 김문경님께서 네 아시는 분인가요? 네 저희 카페에 네. 정말 자주 와주시는 정말 고마운 손님이세요. 어, 네 언니 동생이에요. 최고라고 네 응원 엄청 하시고 계십니다. 네. 네. 또 네. 김지연님은 감사합니다. 네. 야 네. 오늘 노래 들어보니까 오늘 그분이 오셨는지 참 기가 막히게 잘하네.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채팅에서 네 칭찬이 일색입니다. 네. 네. 김은경님이 아주 또 애교로 네 우리한테 약간 반 협박을 해주십니다. 꼭 뽑아주세요. 언니 잘하셨어요. 네, 아 네, 정말 애교쟁이에요. 그 진짜. 김은경 씨가. 네. 네. 서울에 갈 때 같이 갈게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아 이분은 아예 그냥 서울 오시려고 마음을 딱 굳혔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만약에 서울에 오시면 이 춤이랑 같이 불러주시나? 예, 저 지금 춤추면서 노래 불렀어요. 오, 여현미님께서 예. 춤만 곁들이면 완전 서지호님이라고 방금 채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지금 이 노래는 네, 흔들지 않고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노래네. 네. 예, 박자를 맞춰야 돼서 예. 중간 제가 아는 안무만큼만 네. 해가면서 이렇게 예 박자 좀 맞춰야 돼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아, 파워풀하게 노래 오늘 잘 부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마지막 네. 분 네,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네. 자, 어느 분이실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출연 가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구의 아들 김명환입니다. 아, 아 이분이 이제 대구의, 이분이 아들. 대구의 아들이셨구나. 네, 이분이 네. 대구의 네. 아들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까 최하늘 씨가 기가 죽어가지고 네, 오산에 네. 아들이라 못했다는 거죠. 네, 이리저리 옆으로 다른 단어를 쓰셨는데 예. 자, 오늘 대구의 아들께서 네, 예. 대구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 혹시 지난주와 다른 뭘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난 이번에는 지난주랑 다르다 하는 점이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 떨어져가지고 네. 예 이제 좀 마음 각오를 확실하게 하고 네. 이번에 이제 힘차게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 각오를 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추가됐나요? 알코올 추가는 이따가 먹으려고요. 아. 네, 이따가 또 드신다고. 결과를 보고. 네. 네. 예. 기쁨의 알코올을 드시려고. 근데 사실은 이제 대구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나오셨다가 약간 좀 자존심을 구겼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근데 또 사나이는 네, 네.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에서도 다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여기서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칼을 갈고 왔습니다. 아 좋다. 지난 일 별로 막 이렇게 꽁해가지고 그런 스타일 아니시고 훌훌 털어버리신 스타일이시죠. 그죠? 이제 한 30분 동안은 꽁에 있다가 네. 네. 그 후로는 이제 훌훌 털어버리는 성격이라. 아 굉장히 빨리 터지네요. 네. 네. 저 이효섭 박사님은요 있잖아요. 네, 네. 옛날 토익 공부 몇 년 전에 한 걸 아직도 꽁해가지고. 아. 봐봐요. 또 표정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아... 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제 큰 아들의 진짜 만행 중에 만행이 바로 뭘 만행이에요. 네. 아니 제가. 아, 얘가 이걸 참 공개를 내가 이렇게 참 한다는 게 나도 좀 치사긴 하지만은. 네. 아, 다 한 그 방송에서 온갖 방송에서 다 얘기하셨잖아요. 뭘 지금 공개한데. 네. 아, 제가 늦깎이로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시험을 치는데 지금 30년 만에 안 하던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옛날에 우리는 왜 독해 뭐 그다음에 뭐 저 그 장문 뭐 이런 것만 하는 3일체만 하면 되는데 요즘은 왜 토익을 듣기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듣기 맞습니다. 평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저녁에 한 시간씩만 공부를 같이 해주면 한 달에 내가 30만 원을 주겠다 하고 내가 이제 유혹을 했다. 그랬더니 아이 돈 욕심에 그냥 선뜻 하자 이런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첫 시간을 딱 했는데 이 한 문제를 듣는데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틀어봐라. 다시 틀어봐라 이랬는데 한 문제 푸는데 거의 5분이 걸리고 이러니까 그 다음 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전화를 하니까 자기 그 친구들하고 학교에 있다 그래. 그래서 오늘 일이 있어서 못 하니까 아버지 혼자 하세요 그래. 그래 알았다. 나 그런 줄 알고 다음 날 또 기다리는데 또 안 와요. 그래 또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데 또 가 있어. 그래 나중에 네네. 내가 한 3일 정도 좀 딱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버림받았구나. 하긴 그것도 그렇지 한 문제 푸는데 5분씩이나 걸리니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큰 아들도 네 그러니까 자고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니 그 박사님도 그 수업하실 때 자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거 이제 집에 가셔서 공부 이렇게 연습해 오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는 하지. 본인이 혼자 연습을 하셔야지 왜 저랑 있을 때 5번, 6번, 7번, 8번 본인 안 들린다고 다시 틀어봐라. 그럴 그게 거면은 그게 안 들리는데 그럼 그걸 못 알아듣겠는데 그럴 거면 제가 옆에 왜 있어요? 그냥 작대기로 다시 트는 버튼 멀리서 누르면 되지. 그래서 발음을 나한테 좀 배워달라고 해서 30만이나 거금을 주려고 했는데 세상에 아니, 나를 뭐 그렇게 버려버리더니 저도 미국 땅 한 번도 안 밟아봤어요 그때. 저도 그냥 본토 그냥 신토불이었는데 뭘 아, 근데 그때 자식한테 버림을 받고 나니까 진짜 서럽대요. 영어 못한다고 아, 세상에. 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에 쌓은 업보는 제 자식한테 또 제가 버림을 받음으로써 갚아지겠죠. 자 아무튼 그렇던 거고 네. 자 그때 이제 대구의 자존 심 오늘은 이제 당당하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나오셨다는데 네. 어떤 노래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 오늘 금잔디님의 여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여, 여여. 네 좋죠. 좋습니다. 자 이건 키를 뭘로 그러게요. 할까요? 여자 남자 노래인데? 키로 이제 바꿔서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여기 맞춰볼게요. 자 시작.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네, 조금 더 올릴까요? 아니면 간첩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안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손살에 치시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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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리겠습니다. 계속 올렸다가 지금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서 D키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제가 시작하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나나나 돌아보면 아쉬운 듯 살아가야지. 살면은 그 얼마나 오래 산다고. 일일희비 야등바등 그 세월 속에 오늘도 우리 인생 분주로구나.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애당초 무엇 하나 달랐더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지. 싫으면 싫은 대로 우리 인생 여여지. 네, 자 김재님 네. 소리가 참 좋으시다고. 네, 한유람님 와 잘한다. 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예. 와 오늘 지금 그 대구의 아들답게 네. 네, 대구에서 부르는 게 서울까지 막 쩌렁쩌렁 울려 퍼지네요. 그래. 네. 도대체 네 평소에 뭐 산삼보양탕에다가 하여튼 몸에 좋다는 건 다 드시나 봐요. 진짜 목소리가 네, 네, 살아있네. 쩌렁쩌렁하네요. 살아있네. 아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과 본입니다. 아, 한유라님께서 아싸 갈성까지 쓴다. 네. 칭찬하시고요. 그래요. 네. 자 오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교수님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진솔님 말씀대로 진짜 힘도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 류원승님이 이제 대구 쪽이라서 네. 아, 막 대구의 아들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팬을 또 얻으셨고 네. 아, 오늘 저희가 네, 심사를 안 하는 게 참 다행이네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분의 예, 네, 노래 다 들어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결과 이제 최종 집계를 아마 우리 우정 선생님께서 하고 계실 텐데요. 그 네. 사이에 응원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첫 번째로 샛별 유진님 네, 네. 1,000원 후원해 주셨는데요. 네. 네. 샛별 유진님 아름다운 별이 되어 세상 사람들 가슴에 향기로운 노래를 선물해줘요.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경숙님 7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시크해 보이는 이 경
신한다네. 지금 진짜로 내 매제 여동생의 남편이 후원을 해줬는데 아 이거 참 가족끼리 후원을 해주니까 더 의미가 또 더 있네 이게. 그렇습니다. 예. 5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예. 내가 이거 참. 아 이거 대고 해야지. 네. 뭘로 이렇게 내가 한번 보답을 해볼까 보자. 그럴게요. 궁금하네요. 자랐지만 어느 날 인연이 되어 천안 매제로 만난 인연 그래서 아름다우라 행복하게 건강하게 내 아우 서로 사랑하게 세상 모두 행복하도록 고맙네 고맙네 진짜 네 평상시 말투를 듣는 것 같았어요 네 자, 네 진솔님께서 이렇게 작곡을 생활화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또 김다현 씨의 엄마라는 명곡을 또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후원해 주실 때 제가 또 이렇게 즉석 작곡을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또 작곡하는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덕분입니다. 예. 이런 작품이 나왔던 것도. 자 이번에는 예림서님께서 네. 네, 자, 5만 원을 주신 5만 원 그 순간에 또 가수 강태양님께서 2만 원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속으로 해서 네 인사드릴게요. 자, 저는 예림서님 5만 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안 이어져서 가사가 저만 약간 갑자기 작게 들리나? 혼자 지낸 세월이 나는 후회되지 않아요 이제서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 바로 여기인 걸 알아서
예림 선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먼저 우리 이치영 군이 트로트 곡을 작곡을 이제 좀 하기 시작하더니 아주 맛깔나는 그런 트로트 곡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가사 가끔씩 이렇게네 즉석에서 가사를 지어서 네 즉석 작사 작곡을 동시에 하려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그렇죠. 어렵거든요. 네. 근데 잘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강태양 님. 강태양 님. 강태양 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작곡한 노래로 가수 활동을 하고 계셔서 네. 그 노래를 제가 태양의 사나이 불러 드리겠는데 가사가 지금 또 네. 이제 나왔습니다. 네. 아 저보다 감독님이 더 빠르십니다 이제. 네. 네. 우리 총 감독님께서는 이제 데이터를 다 갖고 계셔. 그러니까요. 예.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강태양님이 부르는 노래, 네. 태양의 사나이입니다. 네. 태양의 사나이를 부르기 때문에 강태양입니다. 네.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우정 선생님께서 한참 이제 씹기를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우리 사단법인 한 랑이님께서 또 네, 오만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거 말씀드리고 네, 인사드리고 우정 선생님 연결해 볼까요? 예. 네. 자, 한국 사단법인 가창학회, 사단법인 네. 한국 가창학회에서는 노래 강사 그리고 또 가수 중에서도 노래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노래 강사 지도자 과정 제 18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과정에는요. 네, 네. 트로트 강의는 이효섭 네 박사님이 네 담당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발라드 댄스는 제가 이채훈이가 네 또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율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댄스를 담당한 네 차밍 댄스는 또 유현숙 네 차밍 댄서 네, 회장님께서 네, 하고 계시고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년, 30년 등 전국에서 최고의 1타 강사로 명 인기를 끌고 계시는 명 인기 노래 강사 선생님들께서 교수님으로 참여를 해서 실전 교육과 그리고 추후 교육까지 네 마스터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 강사가 꿈이신 분이나 네. 노래를 정말 정말 프로같이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네 010-9937-7323으로 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 채팅창에 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바로 여기 네 지도자 과정 출신이십니다. 지금 랑이님께서 5만원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분도 우리 지도자 과정 출신이십니다. 네, 노래 엄청 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효섭 가요제 접수를 네,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매년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효섭 가요제 올해 제 7회 대회인데요. 네. 네, 지금 현재 네,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일, 4월 2일 네, 제 1차 예심, 제 2차 예심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4월 22일 날 네, 경상남도 의령군 에서 네, 바로 본선의 대망의 본선이 펼쳐지게 됩니다. 대상 한 팀에게는요. 네. 네. 음반을 제작해서 네, 음반도 제작해드리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또 제작해드리고 그리고 1년 동안 방송 홍보까지 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가수로 출발을 하게끔 해드리는 그런 가요제인데 제1회 대회가 네, 가수 배하연 씨 여러분들이 아는 트롯신에서 결승전 예. 무대를 꾸며주셨죠. 네. 네, 그리고 또 남승민 군이 네. 제4회 대회 네. 네, 4회 대회 또 우승자시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우승자 출신 분들이 아주 대한민국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이효섭 가요제 다만은 이제 참가자 중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효섭 가요제 나이 제한은 네, 네. 40세 미만으로 예. 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수가 네, 꿈이신 분들은 네, 의령군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예.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랑이님 네. 5만 원 후원. 5만 원 내가 해드릴까요? 누가 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그럼 먼저 하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자, 랑이님 5만 원 큰 후원 감사합니다. 끝날 생각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만나서 노래를 배우고 좋은 사람들의 좋은 노래를 듣고 잠이 들면은 꿈도 안 꾸고 내일까지 숙면되는 좋은 밤이 될 거야. 왜냐하면 귀호강을 했으니 기분이 좋으니까 오시지 않았다면 나 이채훈이는 오늘 밤을 꼴딱 새겠네. 기다리다 망구석이 되어 버리겠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랑이님 감사합니다. 5만원 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9분의 네. 경합이 펼쳐졌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분이 진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아마 점 찍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할 거예요. 네, 자, 1번 허윤희님이 정말 네. 좋았네 불러주셨고 음흠. 2번 김희수님이 이별의 부산 정거장 예. 네, 3번 한영자님께서 눈물로 고하는 이별 네. 4번 석연주님께서 당신은 명작 5번 최하늘님께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6번 성정아님께서 연인의 길 네.
7번 정성님께서 검정고무신, 8번 김정희님께서 여기서, 네. 9번 김명환님께서 여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과연 이분들 중에서 기말 장원전에 극적으로 진출하실 주인공은 과연 어떤 분이실지, 네, 심사위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셔봅니다. 아, 이거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네, 너무너무 네. 애를 많이 쓰십니다. 오늘 또 더더구나 혼자서 그죠? 그러니까요, 네, 혼자서 너무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아유, 노래들을 너무 연습 많이 한 것 같네요. 오, 그런 게 네. 여실하게 이제 네, 눈에 잡히죠, 그죠? 예예. 예. 아이고,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진짜 머리가 아파 보이세요. 지금 예, 목소리가 예. 많이 힘이 없어지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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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제 노래 불러주신 분 아분의 특징을 네, 한마디로 말씀. 뭐 이렇게 끙끙 앓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삭신이 다 쓰신가봐요. 목이 네. 약간 메일라 그래. 네. 아니 예, 근데 이분이 목이 메이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데 예. 군에서 또 일을도 하셨고 네. 원래 이제 우리 우정 선생님은 작사가로서 이렇게 유려한 그런 문필가이기도 하지만은요. 네, 네 원래는 우리 국군 특수부대에서 네, 바로 이 고위 네 고위 바로 이 장교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분이 지금 목이 메인다고 하십니다. 네. 자, 오늘 아홉 분 노래의 특징을 한마디로 좀 줄여서 축약을 한다면은. 네, 축약을 하면은 이제 약간 그 키를 조금 못 맞추는 분들이 있었고요. 아하. 네. 노래를 하면서 전조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서로 분이 그냥 노래 전조 현상이 일어나고 그 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키가 중간에 변했다. 예예. 예. 아, 네. 같은 나무 쭉 나가야 되는데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뭐 예. 이런. 그게 이제 우리 한 세 분 정도 있었고요. 전조. 네, 조성이. 예, 전조. 네, 네. 조성이 변하는. 예,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발음이 좀 부적합한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었어요. 아, 발음이 좀 불명확한. 오늘 네, 불명확. 오늘 발음을 조금 집중해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조금 이제 본인들이 이제 다음에 들어보면은 알 것 같으니까. 예, 예. 좀 연구를 해서 다음 다시 도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한 네 분이 너무 경합이 됐었어요. 아, 경합이. 네 분씩.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자, 오늘 네, 이제 우리 세 분을 뽑으면 안 되나 해 가지고. 아이고, 그건 아마 좀 네, 총감독님께 물어봐도 좀 어려울 듯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네. 인원수가 이번에 너무 많아 가지고 뽑아 놓은 것만 해도 그죠? 그래서 네. 세 분씩 올라가면 저희가 그, 상반기 결선이 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진행 자체가 좀 어려울 듯한데. 네. 총감독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총감독님. 네. 네. 우리 어떻게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마 진출해 계시는 분들도 평소 우리 기말 장원전 보다 네. 네, 좀 인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두 분밖에 못 뽑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 건지는 그거 모르겠네. 지난번에 작년도에 뽑은 사람은 이번에 기말 장원하고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하반기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네. 오늘은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13명인가 지금 뽑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여튼 네 여하튼 두 분밖에 못 뽑는답니다. 네, 감독님께서 두 분 최대 예. 네, 두 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예, 예, 좀 우리 오죽하면은 네, 네.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또 이렇게 예, 네, 세 분을 이렇게 주시는데. 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지금 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너무 아쉬우시니까 아쉬워. 한 두 네. 분은 진짜 너무 아쉬워가지고 예.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올리실까 했더니 안 된다니까 예. 할 수 없네. 그러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자, 그렇다면 예, 거기 오늘 이제 그 노래 이제 차상 예, 네. 여섯 번째 부른 연인의 길 연인의 성정아. 길 성정아니 축하드립니다. 오늘 장원은 네, 네. 장원 다섯 번째 부른 최하늘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예, 최하늘님. 아, 불러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최하늘님, 성정아님 두 분은 네. 네, 우리 또 기말 결선대에서 기말로 가는 네. 네, 기말로 가겠죠. 네,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우정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알 것 지금 같아요. 너무 지금 네. 네 아쉽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저도 어떤 분 어떤 분일까를 저도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잠이 못 드실 것 같이 너무 이게 아쉬우니까. 예. 네. 이게 또 다음 기회가 없나요 이소미로 따면 뭐 도전을 한번 더 알아주시죠. 그러니까요. 이제 또 다른 네. 기회에 네. 네. 또 뭐 예. 우리가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럴 것 예.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도 네, 네. 네 심사를 해주신 우리 우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발표하고 나는 그 머리가 좀 난. 그러니까 네, 냉수도 드시고 네, 네 이제 조금 뭐 좀 드셔야 되겠어요. 네, 네. 그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유. 네. 그래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다리를 예. 쭉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좀 편해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우정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아쉬운 분들은 또 저희도 알겠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정말 잘 부르시는데 어쩔 수 저희가 두 분밖에 못 뽑으니까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점 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경합을 펼칠 때 우리가 네. 이제 보통 경합자 중에서 우리가 결승 진수를 올려 보내는 그런 기준이 있죠, 그죠? 네. 네 같은 점수일 때는 네 개성이 뚜렷한 분을 뽑게 되고 그렇죠. 네 또 같은 점수일 때는 무엇 한 가지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특출한 게 있는 분 네. 네, 이런 분을 뽑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뽑아서 이제 두 분을 좀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아쉬운 분이 지금 한 두 분이 더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네.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네, 또 날씨가 요즘 이제 간절기 오, 네, 왔다 갔다 네, 하니까 여러분들 꼭 예. 따뜻하게 오히려 덥더라도 네. 따뜻하게 해서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